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냐면 오늘은 1년 만에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갔던 게 오사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를 거쳐서 교토에서 한박 4일 정도 묵고 나머지는 이제 배에서 2박을 묵는 출발할 때 1박, 돌아올 때 1박. 부산에서 펜스타 크루즈라고 있는데 하루 지나서 이제 오사카 항에 도착합니다. 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교토로 가는 거죠. 기차 타고 통과 펜스타 크루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설명 중이라서 설명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사카를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또 어떤 느낌인가? 제배 타고 가본 거는 후쿠오카랑 시모노세키밖에 없어갖고 색다르겠네요. 또방 컨디션이 꽤 높은 등급인 걸로 알고 있어서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것도 이제 셀프 체크인 되네. 저녁 식사권이 같이 나오는구나. 편하긴 하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이제 출발합니다. 이번에 블로거 하이텍 형이랑 출발합니다. 저 유튜브 나오나요? 아이고, 편집 잘해서 올릴게요. 방피 2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운지 카드 드립니다. 라운지는 2층 제일 끝에 있으세요. 네. 네. 옛날에 워크맨 찍었네, 여기. 생각보다 넓은데? 요거가 이제 텐데 들어있는 텐데. 괜찮네. 그냥 호텔 비즈니스 호텔 그런 느낌인데? 나쁘지 않네. 화장실도 꽤 큰데? 화장실부터 완전 그 일본 느낌이 좀 묻어나 있거든요. 헤어드라이가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쁘지 않네. 보통 헤어드라이가 상당히 꾸준 헤어드라이가 많은데 이건 되게 괜찮은 헤어드라이. 비데도 있네요, 그냥. 스위트룸이라서 틀리구만. 원래 배에 그 화장실이 좀 작거든요. 특히나 이런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되게 좁은데 여기는 크기가 좀 있네. 이 정도면 뭐 19시간 정도 타고 갈 만한데, 이게 19시간 정도 타고서 오사카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도 있어. 물딱두병 들어있긴 하네. 220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기는 220 있고 요거는 110. 110이라 적혀있잖아. 여기는 220이라 적혀있어. 근데 콘센트가 약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네. 또 이 스웨트룸에 또 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뭐 소주나 이런 거는 뭐 그만하면 괜찮네. 아메리카노도 5,000원 정도 하고. 근데 안주류가 조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떡볶이가 25,000원이에요 여러분. 뭐 원래 술집 가면 그 정도 가격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저는 떡볶이를로 네. 싸구려만 먹어서 전 서민이라서. 근데 오늘은 어차피 저희가 저녁을 예약을 해놔갖고 여기 사전 예약으로 저녁 예약하시면 10,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0,000원에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꼭 뭐지? 식사 추가하세요. 식사 시간은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 아침은 7시 반부터 10시 20분. 여기가 가로키인데 우리나라 말로 노래방이죠? 여기는 라운지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거의 왜 이렇게 좋게 생겼어? 화장실 엄청 잘 돼 있네. 마사지 샵도 있네. 배 안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네. 그리고 일본 가는 배의 특징은 이런 사우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사람 없잖아. 있어. 지금 쓰시마 지금 대마도 좀 지나고 나니까 와이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TV 보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채널 나오나요? 아, 이게 CCTV인가요? 네, 여기서도 공연 볼 수 있네. 아, 그러네. 아, 그래도 JTBC라도 나오네요. 인진네는
27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아직 그 신고서를 작성 안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본 들어갈 때 비즈재팬이라고 그 한국의 큐커드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저기 배 타고 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로비 편의점 옆에 보면은 입국 신고서 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작성해야 되고 휴대품, 발송품, 신고서도 꼭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작성을 하고서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려서 또 쓰고 막 이러면 또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 디럭스룸의 특혜는 패스트 트랙처럼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입국 심사를 빨리 해서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공항 밖으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여기서도 나가려면 줄이 한참 길어요. 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는 또 디럭스룸의 특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항처럼 패스트 트랙 바로 먼저 나올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내가 성질 급하다 좀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룸 좋은 단계를 묵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디럭스룸의 특혜 또 하나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라운지에서 뭐 간단한 다과나 이제 커피, 티 정도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셔야 된다면 낮은 등급도 나쁘지 않아요. 뭐 밥도 만 원에 뷔페식으로 다 즐길 수 있고 하니까 좀 가성비로 조금 여유 있고 비행기 타는 게 무서운 분이나 쉬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 저도 오늘 잤는데 어제 12시쯤에 잤는데 아주 피곤한 상태였는지 잠을 아주 그냥 완전 꿀잠을 때려버렸어요. 아무튼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일본 여행이 시작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저희는 교토로 떠나볼 겁니다. 와 덥다. 더 타고 코스모 스퀘어역까지 갑니다. 스타크루즈 페리를 타면은 이 코스모 스퀘어까지 무려 셔틀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해요. 출발. 그냥 올로 가고 타고 시카 다섯 분이네. 잘 됐다. 다음으로 시카이스지선을 타고서 기타하마까지 갑니다. 간 다음에 다시 기타하마에서 치치조역까지 갑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나마 이게 좀 짧은 환승골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나마 일본 여행은 이 기차로 시작해서 기차로 끝나는 것 같아요. 기타 다시 고리안라인을 타고 갑니다. 7년 만에 커피 마차를 하나다이 빨간색이 특급 열차 요거 저거 이제 1시간 정도 가면은 교토 호텔에 도착합니다. 자, 이 호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히가시야마인데 시치조역에서 5번 출구로 나가서 11분 정도 걸으면은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가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히가시야마 여기 이번에 가는 호텔이 작년에 8월 8일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초신상 호텔이니까 잘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 최초 첫 리뷰신가요? 그런 거예요? 여기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유명한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유튜브는 유일한가요? 유튜브는 제가 최초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네. 길도 되게 잘 돼 있네. 한동안 태국만 엄청 가다가 거의 1년 만에 일본을 오라고. 소개해 주세요. 뭘 소개할까요? 이 방을 소개해 주세요. 방 충분히 소개했는데요?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자네 흔적들은 지금 ES 찍으려고 지금 난리 쳤는 상태예요. 이제 아마가 들어왔으니까 산이 보이는 세미산, 세미 몬틴. 맛있는데 왜 남기셨어요? 배불러요.